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 SBS 뉴스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화이자 백신도 어제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전담병원 의료진 300여 명이 먼저 백신을 맞았는데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미화원이 첫 번째 접종자였습니다. 보도에 한상원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 첫 접종은 서울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예방센터에서 어제 오전 9시부터 이뤄졌습니다. 초저온 냉동고에서 꺼내 미리 해동한 백신을 식염수에 희석해 1회 접종 분량을 준비합니다. 첫 접종이 이뤄지는 순간 1호 접종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병동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50대 미화원이었습니다. 맞는 순간 아 이게 주사인가? 이럴 정도로 하나도 느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없었어요.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수도권 내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300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중환자 간호를 맡아왔었는데 이제 맞고 나서도 더 든든하달까? 최선을 다해서 중환자 간호하겠습니다.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에겐 3주 뒤 2차 접종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들여온 58,500명분은 백신 공동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공급받은 물량으로 4월 10일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감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와 코로나19 환자병원으로 확대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